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근무를 하던 프로덕션에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안 맞아서 퇴사를 했다기보다는 좀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한것 같아요. 저는 1년 정도 영상 제작 프로덕션에서 편집팀 PD로 근무를 했었고, 이를 토대로 한번 영상 프로덕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는 촬영보다는 편집을 주로 하는 그런 편집팀에 있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프로덕션도 프로덕션마다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장단점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덕션의 첫 번째 장점은 실력 향상입니다. 프로덕션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정말 수많은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인터뷰, 행사 스케치, 유튜브 콘텐츠, 예능, 바이럴 등등. 이런 영상들에 직접 부딪힐 때는 제작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다양한 영상들을 거치면서 센스도 들고, 또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더해서 이제 수많은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겠죠. 사운드가 조금 이상하다거나, 영상이 조금 과하게 떨린다거나, 파일이 뭐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해결 방법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추후에 이제 그런 일이 또 생겼을 때, 그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첫 번째 장점과 약간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그런 영상팀이라면, 제품 홍보 영상이나 그런 설명 영상, 이런 포트폴리오만 쌓이게 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영상을 접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생깁니다. 자, 다음은 단점입니다. 영상 프로덕션에 취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장점보다 단점이 좀 궁금하겠죠. 자, 단점은 크게 많이 말할 필요도 없고, 사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자 가장 대표적인 단점일 것 같아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워라밸입니다. 영상업 자체가 워낙 한 편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일은 계속 들어오고, 거기에 영상은 수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1차 수정도 있고, 2차 수정도 있고, 일을 막 하는 도중에 수정까지 겹치면 사실상 야근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편집팀이었지만 촬영팀의 상황으로 본다면 촬영이 저녁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말에 있을 수도 있고 촬영지가 멀거나 하면 이동 시간 때문에 길어질 수도 있겠죠. 아, 단점에 대해서 편집을 하다가 약간 옛날에 빡쳤던 일들이 몇개 생각이 나면서 한 가지 단점을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프로덕션은 외부에서 돈을 받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걸 원해요 라고 이제 요청을 받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확인도 하고 수정도 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션에서 되게 예쁘게 잘 다듬어서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이런 내용이 크게 들어가야 돼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안 이쁜데, 별로 이렇게 하면은 정신 산만한데, 그래도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한다면은 결국은 해줘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기상천외한 그런 다양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포인트에서 수정사항을 받아볼 수도 있다. 그래서 때때로는 자신의 주관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프로덕션에 근무를 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끝내기엔 약간 아쉬워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만든 저만의 규칙, 그런 생활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작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한 체력 관리입니다. 저도 근무 초반에는 사실 집에 도착하면은 8시, 9시인데 무슨 운동까지 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쉬는 걸 반복하니까 오히려 체력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게다가 살도 찌고, 특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를 붙잡고 작업을 해야 하는 영상은
더더욱 꾸준한 운동과 체력 관리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두 번째는 철저한 스케줄링입니다. 편집 일정이 날이 지날수록 새로운 게 들어오고 또 거기에 수정까지 들어오면 그냥 머리로 기억하거나 단순하게 캘린더에다가 마감일만 딱 써놓기에는 나중에 다 꼬일 수도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뭐 이날에 몇 퍼센트 어느 정도 완성을 할 건지 마감일자 며칠 전에 마무리를 해 놓을 건지를 미리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마감 기간이 조금 남아도 계획해 놓은 분량을 다 못하면 야근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좀 막 몰려서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세 번째는 꾸준한 레퍼런스 조사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인터뷰 영상에 뭐 이름이 뜨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영상마다의 분위기에 맞게 변경이 되지만 비슷한 분위기의 경우에는 고민할 시간을 좀 줄이고 무난하게 사용하던 걸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모든 영상마다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수공업 마냥 과한 공을 들일 수가 없는 게 맞지만 간단한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레퍼런스 조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다양한 예시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름이 이렇게 띡 쓰여지는 것보다도 뭐 끝에를 하나 이렇게 탁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많이 보고 많이 조사를 할수록 자신한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시간 날 때 틈틈이 레퍼런스 조사를 해 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영상 프로덕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